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두 가지 씨 뿌릴 것과 새 언약 세울 것은 예수님 초림 때 다 이루셨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계시록은 언제 이루실까요? 계시록 성취 때 다 이루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에스겔 3장에 열린 책을 받아먹고 패역한 육적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이었고, 새 언약을 하신 예수님은 재림 때 영으로 오셨고 패역한 영적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 계시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어 열어 다 이루셨고, 택한 목자 새 요한에게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보여주셨고,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 천사에게서 새 요한의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해서 새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같이 지시받은 대로 이 책의 말씀을 종들, 곧 열두 지파에게 알린 것입니다. 열린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신천지 산하 선교센터를 통해 많은 수강생들에게 증거해왔습니다. 계시 말씀을 믿고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열두지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환난 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 계시 말씀을 증거하여 국내외 많은 교회와 목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신천지와 MOU를 맺고 후속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신천지로 간판을 바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상 기독교 목사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 배워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지시한 말씀과 같이 계시록 책의 말씀은 이 책을 먹은 자에게 들어야 하고, 이 책의 말씀대로 이룬 실체들도 이 실체들을 다 본 한 사람에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곧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보고 이를 증거하라고 지시받은 새 요한에게 들어야 계시록의 진상을 알 것입니다. 이단이라 핍박은 그만하고 지시하신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해야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약에 약속하신 참 목자를 왜 모른단 말입니까? 약속의 목자를 찾아 그의 증거를 듣고 보고 믿어 구원받는 자가 됩시다. 핍박하는 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시록을 통달하고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계시록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새 나라 창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 초림 때 뿌려진 두 가지 씨 중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하고 인쳐 새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 나라가 신천지 열두 지파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보고 듣고 계시록을 통달하였고, 이를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의 증거를 듣고 믿어 구원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